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올여름 바다에 방류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오늘 부산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시민단체와 도쿄전력 측 변호인단은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15분 만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시민단체가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민사소송이 부산지법에서 진행됐습니다. 시민단체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 상황을 예측해 만든 해외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오염수 방류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800일에서 900일 정도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그 해양 방류수가 도달한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도쿄전력 측은 관련 논문들은 해당 교수의 의견이나 주장일 뿐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염수 방출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없고 그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도 없다며 당사자들 사이 국가가 달라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언제 어떤 물질을 어느 정도 농도로 방출할 것인지 묻는 시민단체 측 질의에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번 변론은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15분 만에 끝났고 다음 변론은 두 달 뒤인 오는 3월 15일에야 열립니다. 도쿄전력 측이 시간 끌기 전략을 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원전 오염수 방류 시점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본 측은 오는 6월까지 해저터널 공사를 마치고 이르면 7월부터 오염수를 방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